영상의 제목은 미워도 진지해. 이온의 존재와 이용입니다. 이온 존재와 이용. 자, 지난 시간에 어떤 거 했어요? 원소와 원자, 그리고 이온의 생성 원리에 대해서 봤습니다. 그리고 이온의 전하를 띠기 때문에 뭐 한다? 서로 결합한다 라고 했죠. 근데 수용액에 녹이면 어떻게 돼? 이온은 서로 분리가 돼요. 우린 이걸 이온화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염화나트륨이 있다라고 할 때, 염화나트륨 화학식이 어떻게 돼? 염화나트륨 화학식이 어떻게 돼요? 나트륨 없지. 아, NaCl죠. 뭐가 결합해 있어? Na 플러스 나트륨 이온과 염화 이온이 결합해 있는 상태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고체 상태일 경우에는 그냥 소금이다 라는 거 이제 보면 어느 정도 이제 알 수가 있어. 근데 이거를 물에 녹이면 어떻게 돼? 물에 녹였습니다. 물에 녹였어요. 그러면 어떤 형태로 이온화가 되지? 어떻게 돼? Na 플러스 나트륨 이온화, 그 다음에 뭐 염화 이온이 1대1의 비율로 녹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수용액을 만들었어. 근데 수용액이 되고 나면 소금물은 무슨 색이야? 무색 투명하단 말이야. 뭐 특별히 향이 나요? 무취야 무취. 냄새도 없어요. 그럼 이거 소금물인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어? 찍어 먹어보면 짠맛이 나겠지만, 이런 식으로 수용액을 확인하다가는 먹다 죽을 수도 있어요. 소금물 말고 다른 거 먹으면 어떡할 건데? 죽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맛봐서 확인하는 건 문제가 있겠지. 그럼 이거를 어떻게 확인을 할 거냐? 얘가 소금물인지 아닌지 어떻게 확인할 거냐? 확인 방법이 뭐냐? 어떻게 확인을 할 거냐? 그 확인하는 방법이 뭐냐면 바로 앙금 생성 반응. 알겠습니까? 뭐라고? 앙금 생성 반응입니다. 이 앙금 생성 반응을 통해 우리는 이 수용액에 어떠한 이온이 들어있는지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여기가 염화나트륨이 있다라는 걸 어떻게 확인을 하느냐, 어떻게 확인을 하느냐, 여기다가 또 다른 이온을 이렇게 넣어줘요. 다른 물질을 넣어줘요. 여기서는 뭘 넣어줄 거냐면, 뭘 넣어줄 거냐, 질산은이라고 하는 물질을 넣어줄 거예요. 질산은 화학식이 어떻게 돼요? 은이니까 양형 앞에 써주고, 질산이 질산. 질산 뭐였어? NO3죠. 질산은 NO3입니다. 다원자 이온 외워두세요. 질소 아니고 질산입니다. 넣게 되면 어떠한 일이 있게 되느냐? 재미난 현상이 하나 일어나는데, 여기 있는 은이온이랑 은이온이랑 누가? 여기 있는 염화이온이 어떻게 하냐면 결합을 합니다. 이거를 식으로 써본다면 어떻게 써볼 수가 있느냐? 일단 이걸 그림으로 표현을 하자면, 그림으로 표현을 하자면 어떻게 되냐면, 이런 식으로, 자, 아까 뭐 들어있었어? Na 플러스 원래 들어있었고, 이런 식으로 Na 플러스가 들어있어요. 근데 들어오면서 여기 있는 H랑 여기 있는 Cl이 결합을 해. 결합을 하면서 뭘 만들어?
만들어 내느냐. 뭘 만들어 내냐. A, G, C, L 이라고 하는 A, G, C, L 이라고 하는 이러한 물질을 만들어내는데 얘가 물에 녹지 않아. 물에 녹지 않습니다.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앙금이라고. 앙금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물에 뭔가 녹지 않는다. 녹지 않는다라는 거. 물 혼자 떼어낼 수 없을 정도로 결합력이 강해서 물에 녹지 않아. 그 다음에 아까 뭐 들어왔어? NO3 들어왔죠? NO3 마이너스 NO3 마이너스가 이렇게 딱 들어오는 거야. 예뻐. 알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어내는 거지. 그럼 왜 강하게 만들어준다고 했어? 물에 안 녹으니까. 그래서 이거를 화학 반응식으로 나타내 본다면 어떻게 되느냐? 자, NaCl 플러스 뭐? Ag NO3가 만나서 어떻게 되는 거냐면, 자, Na랑 누가 만나고 NO3가 만나고 Ag와 Cl이 만납니다. 그래서 Na NO3와 그 다음에 Ag Cl. 근데 여기서 이렇게 가라앉아. 이 밑으로 화살 표시는 뭐냐면 앙금을 생성을 했다라는 뜻입니다. 앙금을 생성하는 반응이지. 이거를 좀 더 풀어내준다면 어떻게 되는 거야? 나트륨 이온과 염화 이온이 있고 여기에 이제 누가? 은 이온과 질산 이온이 들어오면서 어떻게 된다? 자, 나트륨 이온과 질산 이온은 그대로 물에 이온 상태로 녹아있지만 얘는 HCl이라고 하는 앙금을 형성한다. 자, 흰색의 앙금을 만들게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저거 눈에 보이네요. 이게 눈에 보이냐고요? 가라앉으면 흰색의 앙금을 만듭니다. 흰색 가루 같은 게 이렇게 물 밑으로 가라앉아. 이걸 보고 아, 앙금이 생성되었구나 라고 한다고. 그래서 실제적으로 앙금이 생성이 됐잖아요. 응? 요것만 따로 정리를 합니다. 따로 정리를 해요. 자, 그래서 어떻게 정리하느냐. 실제로 반응에 참여한 건 누구야? Ag와 Cl이 반응에 참여했죠. 그래서 Ag 플러스 음이온과 Cl 마이너스 염화이온이 만나서 뭘 생성했다? Ag, Cl이라고 하는 흰색 앙금을 만들었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줄 수가 있지. 이러한 식을 뭐라고 하느냐? 알자 반응식이라 그래. 알자 반응식이 뭐냐? 실제로 반응에 참여한 친구들만 적어주는 거야. 그래서 지금 앙금을 생성하는데 일을 한 건 누구예요? 은이온과 염화이온이죠. 그러니까 얘네 둘만 써주는 게 알자 반응식이 되지. 그럼 반응에 참여하지 않고 놀았던 애들이 있습니다. 누가 있습니까? 누구는 반응에 참여하지 않아? 나트륨 이온과 질산 이온은 반응에 참여하지 않았죠. 이 친구들을 뭐라고 하냐? 구경꾼 이온이라고 해요. 진짜요? 진짜로 그렇게 불러요. 뭐 Na 플러스 나트륨 이온과 뭐 NO3 마이너스 얘는 구경꾼 이온이 되더라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안에 아, 염화 이온이 들어있었구나. 어떻게 알았어요? 질산을 넣어주면서 앙금을 생성시켜봤고 흰색 앙금이 나왔을 때 아, 이 용액에는 뭐가 들어있구나? 염화 이온이 들어있구나. 이렇게 찾아내줄 수가 있는 거죠. 알겠습니까? 저도 지금 먹어도 짜죠. 나트륨 있으니까. 이거요? 궁금한 나중에 드셔보시든가. 만들어주세요. 싫은데요.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고 또 하나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경우도 있어요. 어떤 경우냐? 이번에는 물 속에 뭐가 들어있냐면 물 속에 뭐가 들어있냐면 이번에는 뭘 한번 넣어볼까? 유목하신 거 CA 이가 플러스와 CA 이가 플러스와 이번에는
OH-OH- 이렇게 들어있다고 합시다. OH-는 뭐죠? 이건 수산화이온이에요. 이걸 화학식을 써보면 어떻게 돼? CA 그 다음에 OH2 무슨 물질입니까? 수산화 칼슘이죠. 수산화 칼슘이죠. 그럼 내가 여기다 이제 뭘 넣어줄 거냐? 이번에는 뭘 넣어줄 거냐? 자, CA NA2CO3를 넣어줄 거예요. 이건 무슨 물질입니까? NA2CO3. 나트륨. 무슨 이름이야? 읽을 땐 뭐부터 뒤에서부터 읽어준다. CO3 뭐예요? 탄산이온이죠. 탄산 나트륨이 되는 거지. 그렇지. 탄산 나트륨입니다. 탄소랑 탄소. 그러면 넣어주면 어떤 일이 있게 되느냐? 누가 결합을 하는 거냐면 여기 있는 탄산이온과 여기 있는 칼슘이온이 만나게 돼요. 그러면 요 반응이 일어나게 되면 수용액 속에서 어떠한 일이 있게 되느냐? 누구랑 누가 만난다고? 탄산이온과 칼슘이온이 만나죠. 그래서 만나서 뭘 만드느냐? 앙금을 형성해요. CaCO3라고 하는 앙금을 만들죠. 이 앙금의 이름은 뭡니까? 탄지라고죠. 탄산 GA? CA인데요. 아까 뭐였어? 칼슘. 탄산 칼슘이죠. 화학식은 CaCO3. 흰색의 앙금을 만들게 돼요. 그리고 나서 보니까 어떻게 됐어? 원래 OH는 뭐 했어? 원래 들어있었죠. OH는 원래 이렇게 들어있었지. 새롭게 들어온 게 누구예요? 새롭게 누가 들어왔어? 나트륨 이온이 이렇게 들어왔지. 그쵸? 그럼 실제로 반응에 참여한 친구들은 누구야? 탄산칼슘이요. 탄산칼슘이죠? 탄산이온과 칼슘이니까 알짜 반응식을 써본다면 어떻게 써줄 수 있어? CA 입가 플러스 그럼 CO3 입가 마이너스 반응에 뭘 만들었다? CA CO3 탄산칼슘 앙금을 만들었다. 이때 구경꾼 이온은 누구야? NA 나트륨이요. 뭐예요? NA 플러스랑 또 하나는 OH-죠. 얘네들이 뭐가 된다? 구경꾼 이온이 되겠다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찾아내줄 수가 있다라는 거지. 그러면 궁금한 건 이거지. 앙금은 누가 만드느냐라는 거죠. 어떤 애들이 앙금을 생성을 하겠느냐라는 거죠. 어떤 안경 생성하겠느냐? 우린 잘 알아야겠지. 그러면 앙금을 생성하는 것들 중에서 일단은 뭘 먼저 알면 만났을 때 절대 앙금을 만들지 않는 애들을 찾으면 혼자서는 앙금을 만들 수 없거든요. 반드시 짝이 있어야 되는데 짝을 만들었을 때 절대 앙금이 생기지 않는 친구들이 있어. 옛날 그 슬퍼하지만 너 누가 불렀죠? 근데 누가 불렀어? 그래서 No 크 No 크 그래서 네 가지 절대 앙금 만들지 않는 얘네 넷은 뭐하냐? 앙금을 절대 형성하지 않는 앙금 절대 만들지 않는 네 개를 일단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앙금 만들지 않는 건 누구냐면 NA예요. 나트륨. 나트륨이온은 절대 앙금을 만들지 않아. 두 번째 누구냐? NO3 마이너스예요. 질산이온은 앙금 만들지 않습니다. 그 다음 NH4 플러스. 암모늄이온 또한 앙금을 만들지 않아.
마지막 칼륨. 칼륨. 이렇게 네 개는 뭐 한다? 절대 앙금을 만들지 않는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짝이면 앙금은 없어. 독신주의자. 그렇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도 지금 나트륨이 그대로 남았고 여기도 지금 어때? 나트륨이 그대로 남았죠. 여기 NO3-까지 있네. 절대 앙금 안 만들겠지. 그러니까 여기 NaCl 같은 경우도 CA번에서 앙금 만들 수 없고 여기도 A존에서 앙금 만들 수 없죠. 둘이 만났을 때 앙금을 형성을 하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이온을 넣었을 때 무슨 앙금이 생겼다, 앙금의 생긴 무엇이다 라고 이렇게 찾아내줄 수가 있는 거다 라는 겁니다. 알겠죠? 그리고 이렇게 이제 다 줄 수가 있는 거죠. 됐나요? 그럼 실제적으로 어떤 친구들이 앙금을 만들게 되느냐, 앙금을 만들어내는 몇 가지 이온들을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할게요. 먼저는 누구냐? 음이온입니다. Ag+. 이 음이온은 누구랑 만났을 때 앙금을 만드냐면 일단 아까 누구 있었어? Cl. Cl-. 염화 이온을 만나게 되면 앙금을 형성합니다. 어떤 앙금 만들어요? AgCl이라고 하는 염화은이라는 앙금을 만들고요. 이건 무슨 색? 흰색. 흰색의 앙금을 형성을 합니다. 됐죠? 아까 이제 이거는 양이온, 음이온. 두 번째, 음이온은 또 다른 것과도 만들 수가 있는데 아이오디마이. 그치, 아이오디마 이온이라 또 앙금을 만들 수 있습니다. 뭘 만들어? AGI라고 하죠. 아이오딘화은이라는 앙금을 만들어요. 이건 무슨 색? 노란색의 앙금이에요. 알겠습니까?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다른 거, 이번에는 PB 플러스. PB가 플러스 뭡니까? 아이오딘이. PB가 플러스가 뭐예요? 그거요? 나비오 무슨 나. 나. 이건 또 누구랑? 아이오딘화 이온이랑 반응을 해요. 그래서 뭘 만드느냐? PBI2지. 왜냐면 얘는 일가 음이온, 얘니까 양이온이니까. 그래서 PBI2 뭐예요? 아이오딘화 나. 무슨 색? 노란색. 그것도 노란색의 앙금을 만들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됐나요? 그 다음은 아연. 아연은 이가 양이온입니다. 이 아연은 누구랑 만나느냐? 황화이온과 만나요. 황화이온의 이가 음이온이죠. 그럼 몇 대 몇으로 반응하겠어? 1대 1로 반응하겠지. 반응해서 뭘 만들어? 황화. 에덴 S라고 합니다. 황화 아연을 만들지. 황화 아연은 무슨 색입니까? 이것도 흰색. 흰색의 앙금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구리이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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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리이온 또 누구랑 만나? 이것도 황화 이온과 만납니다. 여기는 CuS라고 하는 황화 구리를 만들죠. 황화 구리 무슨 색? 황화 무슨 색이에요? 검은색? 그렇죠. 검은색이죠. 입니다. 자, 그다음에 뭐 칼슘이온. 칼슘이온은 누구랑 만나서 CO3 탄산 이온을 만나서 뭘 만들어? CA CO3 탄산까지 만들고 이거 무슨 색이에요? 흰색. 흰색. 자, 그다음에 또 누가 있냐면 바륨이온. 바륨이온. 자, 얘는 또 누구랑 만나냐? SO4 이가 마이너스. 황산 이온과 만납니다. 그래서 뭘 만들어? BaSO4 황산 바륨이라는 걸 만들고요. 얘는 무슨 색? 얘도 흰색이야. 그래서 이러한 이온들이 만났을 때 앙금을 형성하기 때문에 내가 이 용액 안에 어떠한 물질, 어떤 이온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싶다면
넣어보면 되는 거지. 알겠습니까? 그럼 예를 들어서 한번 해볼게요. 예를 들어 해보겠습니다. 어떤 미지의 수용액이 있어. X라고 하는 미지의 수용액이 있어. 여기는 어떠한 이온이 들어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어떤 이온이 들어있는지는 모르겠어요. 내가 여기다가 뭘 넣어봤느냐. 여기다가 뭘 넣어봤을까요? 초콜릿이. 예를 들어서 아이오진에 이온 넣읍시다. 아이오딘화 나트륨을 넣었다고 칩시다. 나트륨? 아이오딘화 나트륨을 딱 넣었어요. 그랬더니 앙금이 생성이 되었는데 앙금이 생성이 되었는데 이 앙금이 무슨 색깔이었느냐? 아니 이렇게 넣으면 좀 그런 거 같아요. 아이오딘 다 두 개 있으니까 다른 거 아니 그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다른 것 때문에 그런 거 다른 거 같아요. 뭐? 파주 시랍 바보 같은 안에 시랍 여기다가 수산화 나트륨 수산화 나트륨을 넣으면 아무래도 이상하잖아. 칼슘 아니야 수산화 칼슘 산산 칼슘 탄산나트륨을 넣었어. 탄산나트륨을 넣었어요. 탄산나트륨을 넣었습니다. 자, 그랬더니 어떤 일이 있었느냐. 앙금이 생성이 났는데 앙금이 생성이 됐어요. 앙금이 생성이 됐는데 앙금이 무슨 색이었냐면 흰색 앙금이 나왔어요. 흰색 앙금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불꽃 반응을 시켜봤더니 불꽃반을 시켜봤더니 어떤 일이 생겼느냐? 주황색. 어? 뭐라고? 불꽃반을 시켜봤더니 어 그치 주황색이 나왔어. 칼슘이 있구나. 그럼 여기에는 무슨 이온이 들어있겠다. 두 가지 봤을 때 무슨 이온이 들어있습니까? 칼슘. 그렇지 칼슘 이온이 들어있겠다. C플러스 아니 플러스 칼슘이 들어있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왜냐면 탄산이온과 반응해서 흰색 앙금을 만들어야 되고 불꽃 반응이 주황색이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확인을 해줄 수가 있겠다라는 거지. 알겠습니까? 이제 이러한 것들이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 주변에서 이러한 이온들 웬만한 물질들은 다 어떤 형태로 이런 이온의 형태로 존재하거든요. 그럼 실제로 우리 주변에서 이온들이 어떻게 활용되느냐. 자, 이온의 활용입니다. 그렇지. 일단 가장 먼저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뭐예요? 이온 음료가 있죠. 이온 음료. 정말 아무것도 없는. 이온 음료에는 다양한 이온들이 들어있습니다. 뭐 마그네슘이나 아니면 나트륨이나 이런 여러 가지 이온들이 들어있는데 우리 몸의 기능을 좀 더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이온 음료고요. 그 다음에 우리 몸 속에 있는 헤모글로빈. 헤모글로빈 속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철 이온이 들어있어요. 철 이온이 들어있어서 얘는 뭘 해? 산소 운반을 해줘요. 철 이온이 산소 운반을 해줘요. 그러니까 우리 헤모글로빈 피는 무슨 색깔이에요? 붉은색이에요. 왜냐면 철 이온 때문에 그래요. 철 이온이 많이 함유돼 있다 보니까 철이 산화가 되면 붉은색을 띠잖아요. 녹슨 철 붉은색이죠. 녹슨 철이 붉은색이잖아요. 어? 진짜 철이에요. 진짜 철입니다. 철 이온이 들어있습니다. 그니. 자, 또 어떤 거 있을까요? 땅에서 나오는 철은 아니죠. 어? 땅에서 나오는 철은 아니죠. 그 철이라니까? 그 철이라고요. 진짜 그 철이라고요. 그 피 다 뽑아갖고 말 철만 뽑아내면. 그 이온이잖아, 이온. 철 먼저가네. 이온이라고. 이온. 그러면 이제 이온을 앙금을 만들어가지고
그냥 할 수도 있어요. 진짜 뭐하네. 그만해. 자, 그 다음에 뭐 있냐면 생물과 단물이라는 게 있는데 생물과 단물이라는 게 있는데 자, 이 생물에는 주로 어떤 이온들이 들어있냐면 칼슘 이온이나 마그네슘 이온이 들어있어. 그러니까 이거는 뭘 잘 만드냐면 앙금을 잘 만들어. 그러니까 생물 같은 경우는 막 이렇게 열이나 이런 걸 정해 보일러 관석 이런 거 있잖아. 보일러가 노후되면 여기 이제 관에 이렇게 돌멩이가 끼거든. 돌멩이 같은 거 껴서 이제 막혀요. 책에 이제 관석 있죠. 그게 뭐냐면 생물을 이용하기 때문에 그래요. 단물 같은 경우는 이제 나트륨 이온이나 아니면 칼륨 이온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앙금을 만들어 안 만들어. 앙금을 안 만들어. 그래서 생물을 단물로 이제 바꿔준 이온 교환 수지라던가 이런 걸 활용을 하기도 하죠. 알겠습니까? 또 어떤 거 있을까요? 바닷속에 녹아있는 거. 그치, 바닷물. 바닷물에는 뭐가 많아? 염화 이온. 아, 나트륨 이온이나. 염화 이온 등이 있죠. 마그네슘. 거의 대부분은 이런 게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짠맛이 나잖아. 거기에 반해 이제 담수. 땅에 있는 물은 보통 어떤 것들이 있어? 칼슘 이온이나 탄산 이온이 좀 많이 함유가 돼 있죠. 그래서 막 톡 쏘는 맛 있잖아. 지하수. 지하수. 그리고 우리 탄산음료. 탄산 칼슘. 아니. 여기는 뭐가 들어있어? 탄산 이온이 들어있어서 톡 쏘는 맛을 얘기도 하지. 그러니까 이러한 다양한 이온들이 우리 주변에서 활용이 되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따라서 이러한 이온들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만 더 관심 있게 본다면 우리 몸에 이제 제가 많은 것들 활용할 수가 있겠지. 더 자세한 거 이제 책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알겠죠? 잘 쓰겠습니다.